씨의 18. 뭐 어떤 내용을 배웠나요?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어서 문건을 소개하는 거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배웠죠. 이거 뭐야? 이거 좀 봐. 이거 뭐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죠?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Look, this is my new shirt. 그렇죠. Look. 한 다음에 이게 주의를 끄는 거죠. 그 다음에 This is my new shirt. 어떻게 쓰죠? S-H-I-R-T. 그렇죠. This is my new shirt. This is는 this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선생님이 뭐하고 뭐하고 비교했냐? This는 뭐고? That은 뭔데? 얘들은 앞만 길어봤자 뭐다 이러면서 This의 뜻은 뭐고? 이것. 이것이고 That의 뜻은? 저것. 저것인데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고? 가까이에 있는 한 개. That은 어디에 있는 몇 개라서? 멀리 있는 한 개.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It. It의 뜻이 뭐길래? 그것. 그렇죠. 그것 이란 뜻을 가진 is로 바꿔 쓸 수 있겠다.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들도 있고 저것들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들은 뭐였더라? These. 그렇죠. These였고요. 그 다음에 저것들은 Those. Those. 아, Those. 그렇죠. 자, These는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에 있는 여러 개. Those는 어디에 있는 몇 개? 멀리 있는 여러 개.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한번 길어봤자 they? 그렇죠. they 뜻이 뭐길래 그들 또는 이것들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yeah. 그래서 this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m, is, are 중에 is고요. 그 다음에 these, those, they는 are. are가 쓰는 거죠. 네. 됐습니까? 여기 is 보이죠? 됐습니까? 네. Look, this is my new shirt. 자랑하는 거네요. 셔츠 새로 샀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친구가 자랑하니까 맞장구 좀 쳐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Look, this is my new shirt. 그랬더니 맞장구 이렇게 쳐주네요. It's nice. 그렇죠. It's nice. 오케이. 그러면 it는 it is의 줄임말이라는 건 이제 알 거고 it은 뭐 대신 왔어요? Is new shirt. Your new shirt 대시 왔죠. Your new shirt는 무슨 뜻이에요? 너의 새 셔츠. 그렇죠. 너의 새 셔츠. 몇 벌이에요? 한 벌. 한번 길어봤자? It. It이죠. 네. 너의 새 셔츠. 그것. 너의 새 셔츠. 다시 말해. 아이고야. 그것은 nice 아이고. 그 다음에 nice의 뜻은 뭐예요? 좋다. 좋다.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좋다, 좋다라는 뜻인데 어떤 시인가요? 자, 뭐라 해야 되지? 그 시가 뭐였지? 좋다라는 뜻이면 하다시죠, 그쵸? 네. 그건 나이스는 좋다가 아니죠. 하다가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이스 웨더 한번 뜻이에요? 나이스 웨더. 좋은 날씨겠죠, 나이스 웨더. 나이스 카는? 좋은 자동차. 그럼 나이스 뜻이 뭐예요? 좋다 자동차입니까? 좋다 날씨입니까? 좋은. 그럼 나이스 뜻이 뭐고? 좋은이고. 좋은이란 뜻이면 무슨 시예요? 그 시로 어떤 날씨? 좋은 날씨. 네. 어떤 차? 좋은 차. 좋은 차. 어떤 차라고? 나이스 카. Nice 어떤 차라고? 좋은 차라고. 나이스 좋은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그 시를 까먹었어. 어떤 시? 어떤 시? 어떤 시? 어떤 시? 어떤 차? 좋은 차. 네. 어떤 날씨? 좋은 날씨. 그럼 나이스는 좋다가 아니고요. 좋은이란 뜻이고 네. 좋은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날씨? 어떤 좋은 날씨! 어떤 차? 좋은 차. 어떤 시지? 뭔 시겠어? 예. 됐습니까? 이 얘기 왜 할까요? 나이스의 뜻을 왜 선생님이 확인하고 무슨 시인지 왜 확인할까요? 또, 얘 뭐죠? 얘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계속. 비동사. 비동사 종류는 뭐가 있는데? am, is, are가 있는데? 같이 쓰는 애만 다를 뿐 뜻은 똑같다. 무슨 뜻이나 무슨 뜻으로 쓰인다. 이다나 있다. 근데 비동사 뒤에 무슨 시 있으면 어떤 시가 있으면 어떻다. 이렇게 둘이 합치면 무슨 뜻이 된다. 어떻다.
몇 번째 들어요, 얘기? 네. 어? 나는 어떤 시를 계속 말이죠. 어떤 날씨, 좋은 날씨. 예. 어떤 차, 좋은 차. 네.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한 대화 봤고요. It's nice. Your new shirt is nice. It's nice. 계속해서 얘는 뭐? Look, this is my new skirt. Skirt 어떻게 써요? S-K-I-R-T. 그렇죠. Look, this is my new skirt. Look, this is my new skirt. Skirt 몇 벌이에요? 한 벌이요. 한 벌이죠. 그러니까 뭐? It's nice. It's nice. It's는 it is의 주인말입니다. 네. 그럼 it은 뭐 대신 왔어요? Your new skirt. So your new skirt is nice는 무슨 뜻이에요? 너의 새 치마. 너의 새 치마는 is nice. 멋지다. 그렇습니까? 네. Nice가 무슨 뜻이고 무슨 시라고요? 좋은이라는 뜻이고 어떤 시요? 그럼 나이스 스커트 하면 뭐예요? 좋은 치마. 어떤 치마? 좋은 치마. 나이스 그래서 무슨 시? 어떤 시? 좋은 치마 다? 아니 응? 아니구나 이수 없어. 좋은 치마. 이건 네. 선생님이 마침표도 안 하고 물음표도 아니고 느낌표도 안 했잖아 이거는. 네. 왜 안 했을까 그런 걸? 문장이 아니니까 이거. 네, 당연하죠. 스커트 같은 애들을 보고 무슨 시라고 그래요? 이름씨라 그러죠. 어떤 물건의 이름이잖아요. 네. 됐습니까? 예. 명사라고 하면 명사라고 할까요? 그냥 좀 어려운 말로 할까요? 그게 더 나은가? 이건 형용사예요 그러면. 네. 이건 형용사고 이건 명사입니다. 네. 됐습니까? 그러면 new의 뜻은 뭐예요? 뭐요? 형용사? 뜻이 뭐냐고. 뜻이요? 뭐가 새로운. 그럼 무슨 시예요? 새로운이니까 어떤 시? 어떤 치마? 새 치마. 새 치마. 어떤 시? 됐습니까? 네. 오케이. It's nice. 계속해서 또 주의를 끕니다. 뭐라 그래요? Look, this is my new jacket. 그렇죠. 중요한 부분만 쓸게요. This is my new jacket 어떻게 써요? J-A-C-K-E-T. 그쵸. This is my new jacket. 그랬더니 뭐 깜짝 놀라는 말을 하면서 Wow, it's nice. 와, 중요한 부분만 쓸게요. Nice.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다? Your new jacket. Your new jacket is nice. 라고 한 거죠. 너의 새 재킷은 멋지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안 나온 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 뭐, 별 거 없는데요. 일단, 스웨터는? 스웨터. S-W-E-A-T-E-R. 그렇죠. 오케이. 쓰기는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오케이. 다음부터는 C를 좀 잘 구분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